하나씩 갑니다. 제일 먼저 뿌리인 부모와 자녀 이런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만 가족 문화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는가 했는데 프랑스 가서 물어보니까 똑같은 갈등이 있더라고. 부부인데 지금 줄기가 부부 아까 했죠? 근데 자 이게 자녀 가지. 요 밑에는 이제 뿌리 이제 조상님 부모. 자 요게 이제 이 자녀들한테는 여기 이제 부모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부모는 조상님. 에이?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자고. 아주 이제 세밀하게 들여다 가서 봐야 돼. 자, 여기는 엄마, 이 자녀와 관계에서, 여기는 아빠. 두 분이 너무 좋은 관계로 앞을 내다보고 만났어요. 장차 꿈이 막 그려져요. 왜? 남편은 지금 한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차 유학을 가서 박사도 따고 더 공부해서 한국에서 교수도 하면서 이렇게 두 분이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 해서 사귀고 있어. 그래서 아 양가집에서 생각할 때도 어우 굿 괜찮다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유학을 가고 부인도 따라가서 남편 뒷바라지를 해요. 근데 따라가서 있어 보니까 한국에 나와서 돈을 벌어서 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환경에서. 그래서 남편은 공부하라고 나는 한국에 가서 당신 부모님 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 모시고 뒷바라지 하면서 당신한테 돈을 보내서 공부를 하도록 돕겠소. 그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당신 너무 힘든데 괜찮겠어. 우리 조금만 고생하면 당신 박사 받고 오고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 잘났다는 것만 가지고 은근히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를 살리기 시작한다. 그래도 남편 갔다 오면 행복하게 살 걸 생각해서 꾹꾹 눌리고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잘났다는 걸 더 세게 나가, 세게. 그러니까 뭐 지금 박사 공부도 하고 막 이러한다고. 지금 뒷바라지 해줘서 하는지 모르고.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떨어져 있는 좀 그냥 뭐 한 3년 하면 될까 했는데 한 5년 해야 되고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어? 처음 하고 계산이 틀어지니까 이제 기다리는 게 차츰차츰 힘이 들어. 근데 자식이 나왔고 그 애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이제 아들 하나 낳아서 이제 키우. 아들 키우면서 자기 시어머니 돌보면서 무슨 수모를 당해도 이쁜 말로 시집살이를 해도 희망 남편 박사 받아서 교수하면서 좀 애들 아들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살고 그래서 참고 뒷바라지를 한다. 근데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씩 부부 사이가 멀어져요. 근데 남편이 또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아가지고 한 번씩 오면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전화라도 좀 살갑게 여보 고생 많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좀 말 수가 없어. 여러분 그 경상도 쪽에 남자도 좀 말 수가 없잖아요. 그냥 꼭 말로 해야 돼. 본 몰라?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는 남자들은 꼭 마음속으로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여자들은 이 기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당신 덕분이다 그러고 애썼다 그러고 수고했다 이런 말을 꼭 하셔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거든. 스님은 어떻게 여자도 안 돼봐서 아냐고. 내가 전생을 쭉 본 거예요. 한 번은 되게 여자도 안 돼보는데 뭘 여자 심정을 알겠냐 열받아가 그래 다음 생에 나 여자한다. 그래 여자를 한번 태어났어요. 그때 내가 변시, 성이 변시인데 애도 한번 낳아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심정을 알아. 그래서 여자는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 여보 오늘 수고 많았어, 애썼어. 어머니 때문에 당신 힘들지? 조금만 힘내. 당신 마음 내가 알아. 이런 걸 해줘야 된다. 안 해줘. 그냥 무뚝뚝 하니까 공부만 해, 공부만. 근데 공부만 해서 박사 착착착 받아가지고 막 이제 잘 풀렸으면 또 그게 감수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이제 한국에 이제 못 들어온다는 거야. 왜? 한국 오도 막상 뭐 자리가 잘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눌러서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와, 이거 지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출발할 때 뭘 하냐면 행복하려고 출발하는 거거든. 거기서 모두가. 이걸 놓치면 안 돼. 왜 공부하고 왜 뒷바라지 하냐? 행복하려고. 근데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남편은 또 자연히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냥 부인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뭐 자주 올 일도 없어요. 그걸 부인이 이제 늦게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이야기에 있겠어 없겠어요? 냄새가 나겠죠. 뭐야 아들하고 엄마하고 그리고 시어머니하고는 자기 남편하고는 이방구가 있는 거야. 그럼 마누라는 늦게서 알지 마. 그 시어머니가 이제 그 여자하고 네가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며느리 더 구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구박 떨어져 나가라고 은근히.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오직 아들한테 올인하게 돼 있지 아니? 예, 이쁜 말로 내가 미쳤지 뭐 안 살면 되는데 그런데 뭐 아들 잘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아빠 없다 소리는 안 듣게 됐다고 꾹꾹 눌리놓고 이제 아들한테 기뻐하죠. 근데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이제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라면서 알까요 모를까요? 그게 엄마가 학원 가라면 엄마 마음 안 아프려고. 왜냐면 여러분 알아두라고. 늦게 태어나고 있는 자녀들이 훨씬 더 진화가 많이 돼서 온다고 제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게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요, 아들이. 그게 엄마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지 않아. 고생하는 엄마 생각해서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뭐 인문계 가라면 인문계 가고, 자사고인가 가라면 자사고 가고, 이거 뭐, 지 인생은 아무것도 의견을 내지 않아요. 왜? 엄마 마음 안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동안만 내가 엄마를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자기는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 소리 안 하고, 엄마 네, 알았어요. 하고 엄마 기분 맞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할 때가 됐는데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하고 싶지도 않는데 저 엄마가 공무원 해라 공무원 공무원 시험 쳐. 자기는 관심 있어. 자기는 이 공무원 정말 하기 싫은 거야. 왜? 자기는 남자가 기상을 펼치면서 해도 한번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엄마가 공무원 시험에 준비해서 공무원 해라. 그 엄마 말을 그어야 할 수 없어서 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으면 얼른 됐으면 또 다행인데 지금 4년 됐는데도 안 돼. 그럼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니 아무래도 운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때 조금 알아나라고 할 때 네 가지를 한번 봐라고 내가 이야기 한번 해줬잖아요. 정말로 원하는가? 정말로 원하는가? 두 번째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네 번째, 그 목표를 달성하면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이런 삶이 돼서 내 자존을 지킬 수 있는가, 자존감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보시라. 이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 이 모든 인연들이 결국 뭘 하자고? 행복하자고. 이걸 모르고 엄마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시어머니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아들을 향해서 쏟아보면서 아들을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지금 끝도 없이 엄마 편을 드는데도 엄마는 양이 안 차잖아. 왜? 엄마가 얻어먹어야 될 것은 아들한테 얻어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얻어먹어야 될, 거기 가서 얻어먹어야지 배가 채워지고 시어머니부터 응? 남편 없이 고생한다고 인정받는 그 시어머니한테 얻어먹어야지 아들이 아무리 해준다고 그 엄마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공문 준비하다가 빨리 안 되니까 또 엄마가 어떤가 싶어서 안 됐다고 또 내려가면 계속 엄마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전화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뭐 찾아보지도 않고 가는 게 겁이 나. 왜? 계속 가면 뭐 막 토해내는 거예요. 서운하다 그러고 뭐 어? 니도 너의 비 닮았냐, 왜 그러냐 하면서 뭐 그놈이 그놈이지 하면서 막 갖다 붙이는 거. 자기는 지금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살지 않는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사는데도 이런 집이 프랑스에도 너무 많다는 거야. 나는 한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서 가족이 왜 사느냐 하면 모두가 행복하려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아들 행복한 일이여? 엄마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고. 아들 행복한 일인 줄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 보상받으려고 하고 자기 울분을 토해내고 막, 응? 그런데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는 자식한테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데 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저승에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은 놔주고 아들한테는 정말 잘한 줄 알았던데 가서 또 보니까 제일 가슴에 걸리는 게 아들인 거예요. 숨이 딱 떨어져서 보니까 아들만 계속 자기가 다 아들한테 퍼붓고 아들한테 기대해가 아들한테 짐만 가득 실어 나누고 아들은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게 못했다는 게 딱 나온 거야. 그게 뭐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이게 좋은데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쟤한테 하소연한 거야. 하소연. 자기 제발 짐 좀 풀어달라고. 그 무슨 짐이냐 이게 이제 이 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지고 있는 짐. 왜? 자기만 그렇지 않을 거란 거지. 세상에 이렇게 지금 짐을 지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죽고 나서 후회할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특히 지금 어떤 딸은 딸 하나만 있는데 일찍이 남편하고 또 그는 헤어졌어. 딸한테 막 기대를 걸고 다 한 거야. 그 딸은 사실 자기가 예. 엄마 생각해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로 가야 말 번다니까 어디로 가야 돼. 전부 다 안 됐다고 엄마에다 자기 인생을 다 맞은 거야.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지금 왜곡된 가정들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도 그렇게 많다 그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의 인연인 가족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라. 오직 기준이 내 아들이 행복한 것인가. 그럴 때 요 네 가지로 우리 아들은 정말로 원하는가? 우리 딸은 정말로 원하는가? 우리 딸이 그걸 즐기면서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대가를 치룰 만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일인가? 혹시 내 패널라고 안전빵 뭐 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 혹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괴로워해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이제 봐야 돼. 그게 뭐냐?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 제3의 물결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4의 물결은 오직 나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인연이 진실로 운하며 즐겁게 할 수 있는 행복한 일인가가 기준이에요. 지금까지는 행복한 게 기준이 아니다 말이야. 뭐 취직이 기준이고 돈 버는 게 기준이고 출세가 기준이고 뭐 명예가 기준이고 이런 게 된 게 너무 많다. 그거는 제3의 물결의 이야기다. 지금 이제 제4의 물결을 우리는 가야 된다. 근데 덜컹 죽고 그 짐을 어떻게 벗으라고. 그래서 제보고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좀 통역을 좀 해줘요. 제가 좀 통역을 하잖아요. 핸드폰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하니까 정말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싶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또 전했다고 해요. 네. 엄마가 내 인생에서 다른 데는 내가 나름대로 남편 뭐 지금 관계가 안 좋았지만 어쨌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뒷바라지 했다는 거야. 비록 내 부모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 내 나름대로 했는데 그거는 별로 막 자기가 미안치 않는데 와 진짜 생각해보니 자기가 제일 혼을 쏟고 막 다 전력 투구한 아들한테 제일 잘못했다는 거야. 왜냐면 아들이 행복하도록 한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엄마 말 안 들으면 그때마다 이놈의 새끼, 저 아버지 새끼 닮아가지고 니도 그럴 거야. 막, 매퍼붓고, 뭐, 무슨 독재야, 독재. 막, 한국 가라면 가야 되고, 막, 말 꼽아고 안 들으면 막, 그때부터는 저 아버지 팔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라. 너무 그런 분이 많습니다.